어렵게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들으신 대로 관련 법도 손봐야 하고 세부 사안은 좀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출퇴근길이 편해지는 건지 또 택시 잡기가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건지 이런 건데 궁금증들을 박찬근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승차 공유 업계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주장했던 명분은 출퇴근 시간대의 고질적인 혼잡과 불편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수요를 택시가 소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일단 카풀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택시 비용보다 훨씬 쌀 것 같고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심야 시간대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빠른 시간대 다양하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썩 효과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올 상반기 중 도입할 플랫폼 택시의 효과도 주목됩니다. 우버처럼 IT 서비스를 택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사전 탑승 예약과 요금 결제가 가능해 택시의 운행률을 높일 걸로 보입니다. 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택시를 통한 자녀의 학교 등하교와 일일 도시 관광, 물건 배송 같은 부가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승합차 등 대형 차종의 택시 영업 도어용하면 택시 업계의 수익성이 높아져 월급제도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택시 업계에선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타격을 상쇄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승차 공유 업계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완전했던 서비스가 공식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